전 세계의 돈을 쓸어담은 넷플릭스는 허망스레의 세계에 눈을 띄게 됩니다. 무인도 해변가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놓으면 저작권 신고하러 찾아온다는 디즈니, PC의 맛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망한다 망한다 영부를 외는 이 두 회사,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 망해간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위기의 넷플릭스다, 디즈니 백년왕국 다 무너졌다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엔데믹 전환 이후 이용자가 30%나 이탈하는 등 가입자 확보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넷플릭스. 올해 초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영상 중간에 광고가 삽입되는 광고 요금제도 신설하며 줄어드는 가입자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의 콘텐츠 왕국 디즈니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디즈니의 시작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선 윌리 속 미키마우스의 독점 저작권이 2024년 소멸을 앞두고 있어서 디즈니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거든요. 게다가 최근 개봉한 디즈니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 실패를 기록하면서 디즈니 이러다 진짜 망해버린 거 아니냐? 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망한다 망한다 염불을 외는 이 두 회사,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떠먹여드릴 브랜드는 IP를 제대로 활용하는 두 공룡 기업,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입니다. 지금이야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 넷플릭스의 시작은 미국의 DVD 대여점이었어요.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 아폴로 13 비디오를 빌렸었는데 반납을 늦게 해서 연체료만 $40를 냈대요. 이런 값비싼 연체료 제도에 불만을 느낀 리드 헤이스팅스는 반납에 대한 부담이 적은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97년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와 함께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업체 퓨어 아트리아를 매각하고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 넷플릭스를 설립합니다. 고객이 넷플릭스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면 넷플릭스가 해당 DVD를 집 앞까지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영화를 다 본 후엔 함께 배달 온 반송 봉투에 DVD를 담아 우체통에 다시 넣기만 하면 반납 끝! 진짜 편하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여하는 방식도 간단하고 반납도 집 앞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1991년엔 소비자의 연체료 부담을 아예 파괴해버리는 월 정액제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고요. 2000년엔 영화에 대한 개인의 별점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DVD를 추천해주는 찐의 매치 서비스까지 선보였어요.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구독형 서비스와 AI 맞춤형 서비스가 다 이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겁니다. 우리야 넷플릭스를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정도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선 DVD 대여 업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신기한 건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초대박을 친 지금까지도 이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DVD 배송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52억 개 이상의 DVD를 우편으로 배송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는 방식이 점점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DVD 사업 규모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오는 9월 29일을 끝으로 DVD 배송 사업은 접는다고 밝힌 바 있어요. 넷플릭스가 지금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한 건 2007년부터인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2009년 연간 스트리밍 영화 수가 연간 DVD 대여 건수를 넘어섰고 이어서 2020년 말 가입자 수 2억 명을 돌파하며 지금 우리가 아는 초대형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로 콘텐츠를 팔아 전 세계의 돈을 쓸어담은 넷플릭스는 그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커머스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돈을 쓸어담을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SF 호러 미스터리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는 2016년 시즌 1을 시작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세계적인 레트로 열풍과도 맞물려 있었고 당시 유명했던 여러 브랜드들이 영상 안에 자연스레 녹아 있어서 보는 재미를 한층 더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코카콜라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1985년 당시 코카콜라는 경쟁사 펩시를 누르기 위해 무려 99년간 유지하던 레시피를 과감히 버리고 뉴코크라는 이름의 새로운 콜라를 출시했습니다. 결과는요? 네, 대폭망이었습니다. 뉴코크를 출시한 지 79일 만에 원래 코카콜라를 다시 출시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뉴코크는 1985년을 대표하는 실패작으로 유명세를 탔고 일종의 시대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후 1985년 여름을 배경으로 기묘한 이야기 시즌3를 기획하던 제작진은 이 뉴코크를 다시 관짝에서 꺼내옵니다. 1985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뉴코크가 빠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기묘한 이야기 시즌3에 등장한 뉴코크에 대해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어요. 그때 욕먹고 사라진 그거 아니야? 야,
도대체 얼마나 맛없길래 폭망했대? 팬들의 엄청난 관심과 요청에 힘입어 코카콜라 측에서는 한정판으로 6호크 50만 캔을 생산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별로라고 항의가 빗발치던 옛날 그 맛 그 디자인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팬들은 너도 나도 이 6호크를 사기 위해 난리가 난 거죠. 이외에도 기묘한 이야기는 여러 유명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냈어요. H&M은 기묘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과 수영복 악세사리를 선보였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집을 구현해낸 레고가 출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콘텐츠의 인기가 상품과 굿즈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로 확인한 콘텐츠의 확장성은 이후 위쳐나 종이의 집, 오징어 게임 등 성공작들의 상품 개발로 확대됐고 2021년 6월엔 자사몰인 넷플릭스 숍까지 오픈합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리지널 시리즈 8개를 선정해서 라코스테의 옷과 모자, 가방 등에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브랜디드 상품을 내놓으며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못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팬덤을 자극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넷플릭스는 그 시작이 콘텐츠를 파는 유통업체였잖아요. 만들어진 콘텐츠를 잘 활용해 파는 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해온 거고 그 방법으로 OTT 업계에서 탑을 먹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일 거예요. 다만 이제는 그 방식과 방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시리즈물 너머로 소비자의 영역을 확장하고 소유욕을 자극해서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K-콘텐츠를 계속 뽑아내는 것도 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국 콘텐츠를 제작해서 잘 팔리는 IP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 IP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굿즈를 만들어 팔려는 의도인 거죠. 이렇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팔아대니 아무리 넷플릭스가 망한다 해도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세계 최고의 콘텐츠 유통업체라면 디즈니는 직접 그린 캐릭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온 콘텐츠 제작사에 가깝습니다. 직접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와의 합병도 거침없습니다.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부터 스타워즈, 20세기 폭스 픽사까지 싹 다 지금은 디즈니 손안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디즈니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작권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공들여 키운 캐릭터 IP가 하나 둘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특히나 디즈니는 첫 유성 영화였던 증기선 윌리로 성공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증기선 윌리 속 미키마우스는 디즈니의 정체성이자 디즈니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실 저작권 만료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디즈니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1976년부터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여러 캐릭터의 저작권 기간 연장을 위해 로비를 펼쳐왔고 덕분에 56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이 75년, 나중엔 95년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미국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릴 정도예요. 하지만 이 이상 저작권 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미키마우스의 원형 캐릭터를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무인도 해변가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놓으면 저작권 신고하러 찾아온다는 디즈니. 그 디즈니가 호락호락하게 저작권을 내줄 리가 없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캐릭터를 조금씩 바꾸면서 오래된 IP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올해 저작권이 만료된다는 증기선 윌리 속 미키마우스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미키마우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미키마우스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흰 장갑도 끼지 않고 있고 팔다리도 뭔가 조금씩 더 길고 눈에 초점도 없어요. 약간은 징그러웠던 이 미키마우스를 조금 더 귀엽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법한 모습으로 바꿔나간 거죠. 실제로 올해 말 만료된다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증기선 윌리 속 미키마우스 하나뿐이고 수십 년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거듭해온 다양한 버전의 미키마우스들은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라고 해도 그 모습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면 새로운 IP로 인정받는다는 걸 노린 디즈니의 교묘한 전략이자 꼼수인 거죠. 게다가 캐릭터 IP를 활용한 사업의 스케일 역시 남다르잖아요. 디즈니의 막강한 캐릭터 IP를 10분 활용한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가 대표적이죠. 디즈니 월드까지 갔는데 놀이기구만 타고 오지는 않죠. 내 최애 캐릭터의 인형이나 굿즈도 하나씩 사야 되잖아요. 또 이 굿즈가 존맛나요? 양말, 배낭, 카드지갑, 텀블러, 키링, 볼펜 등등등 지갑 열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귀여운 캐릭터에 올려 하루 이틀 놀다 보면 100만 원은 우습게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최근엔 판교 더현대의 국내 1호 공식 디즈니 스토어까지 열며 디즈니랜드까지 가기 어려운 국내 팬들의 지갑을 탈탈 털 예정입니다.
캐릭터 저작권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며 저작권 만류에 맞서 안전장치 제대로 마련해 놓은 거죠.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 개봉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디즈니의 PC주의, 즉 정치적 올바름을 콘텐츠에 녹여내는 것도 결국엔 지금의 IP를 미래에도 먹힐 모양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보유한 캐릭터나 콘텐츠가 길게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 요즘의 현실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에 맞게, 나아가선 미래에도 충분히 소비될 수 있게 IP의 성격 자체를 바꿔나가려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잘못된 관념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로서 디즈니의 입지를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디즈니가 PC주의를 고집하는 건 1차적으로는 돈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아프리카 배경의 흑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디즈니의 영화 블랙팬서가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르고 당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거든요. 인종 문제와 페미니즘을 적절히 녹여낸 작품을 통해 수익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은 디즈니는 그 이후로 PC에 맞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PC주의를 모든 콘텐츠에 억지로 우겨넣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인어공주에서처럼 원작과 팬심에 대한 존중 없이 무작정 캐릭터의 인종을 바꿔버리거나 캐릭터의 성격이나 깊이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별이나 피부색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바꿔 패션 PC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캐릭터로 100년을 먹고 산 기업 디즈니가 아무 생각 없이 PC주의를 도입한 건 또 아닐 거란 생각도 드네요.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잘 만든 IP로 콘텐츠 시장을 점령해버린 두 거대 기업, 디즈니와 넷플릭스. 이쯤 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말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시청자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가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들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앞으로 두 콘텐츠 공룡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살아남을지 기대하며 오늘의 먹브랜드는 여기까지. 아, 이번에 또 넷플릭스랑 디즈니에 관련 설명을 하는데 제일 성공했던 오징어 게임하고 또 미키마우스는 머리띠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